이 우선 보시면은 슬라이드를 한번 제가 전개를 하면은 이문 대통령 취임사 부분으로 일단 먼저 언급하셨네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같은 내용을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5월 9일 날 부정선거를 한 분이 5월 10일 날 취임하면서 저런 그 취임사를 내놓은 거는, 아, 저 정말 저는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느냐. 이거 말고 다른 데서도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통령으로 뭔가 그분이 뭐 잘하든 못하든 실수를 하더라도 존경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존경과 신뢰가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5구 대선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걸 이제 파악하고 나니까 5월 10일 날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시작부터 거짓말, 끝날 때까지 거짓말을 하는, 참 이런 사람도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도 일종의 성향으로 보면 좌익들이지 않습니까? 그지? 네. 그뭐 러시아 좌익이나 중국 좌익이나 남미 좌익이나 대한민국 좌익이나 간에 공통점은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악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에 능숙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2017년 5월 9일 날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는 추가적으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한 통계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그런 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6%, 그리고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총 조작값이 한12% 사전투표 기준으로. 그 이번에는 20% 정도니까 이번에 좀 세게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2017년 당시의 사진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투표지 사진인데, 그 왼쪽이 이제 제외 그 한인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투표한 투표지라는데, 이게 보면 이제 제외 투표는 우편으로 오는 건데도 하나도 접힌 자국이 없고, 그 당시 대통령 선거 투표지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길었는데 하나도 접힌 자국이 없는 걸 이렇게 다수다발이고, 오른쪽은 이제 투표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그동안 투표지 쭉본 경험으로 와서 이건 전부 가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하나도 구겨진 자국이 없이 이렇게 다발로 이런 게, 그 당시에 미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뜬 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했는데도 전혀 저도 관심이 없었고, 저도 관심이 대다수 없었고. 국민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가짜 위조 투표지 투입한 게 아주 눈에 뚜렷하거든요. 그 당시에 성각자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자 목사님, 뭐 서양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결국은 다들 그냥 이렇게 별로 안 알려졌는데, 결국 민경욱 의원이 이제 자기가 당한 선거에서 이제 나서니까, 그분은 아무래도 또 저명하고 또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앞장을 서니까 금방 밝혀졌고, 또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번 국가적인 지도자가 또 여기에 나서니까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많이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서향기 목사님이라든 또 네. 그 선관위에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한성천 노조위원장, 전 네. 노조위원장께서 이런 분들이 이제 2017년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네요. 네. 소송도 여러 건 제기했죠. 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매번 선거마다 소송을 제기를 하면 대법원에서는 그 소송을 판례를 만드는 데 이용해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송을 하나가 쉽지 않은 소송인데, 이제 매번 소송을 하면, 지금 4.15 총선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하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변호인단이 가장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냥 기존에 소송해놓은 걸 가지고 판례를 남겨놓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QR코드는 분명히 법에 위반되는데도 사전투표지에 QR코드 인쇄하는 걸 가지고 적법하다 하는 판례를 작년 11월, 12월에 연거푸 내놓은 걸 아주 극히 최근에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내놓은 선거 소송을 가지고 뭐 물론 소송한 사람을 뭐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송들이 좀 이용당하는 것도 같거든요. 예. 그래서 참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5구 대선의 개표장에서 또 위조된 투표지들이 많이 2017년에 발견이 됐네요. 예, 이것도 뭐 전국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 이렇게 보면 뭐 거제 개표장에도 막 이런 투표지, 저기 경상도 어느 지역에도 이런 투표지, 강원도 하여튼 이렇게 아주 그 투표지를 그 위조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 파렴치한 범죄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계속 그 이후로 모든 선거에서 엄청난 투표지 위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난 이후에 조직적으로 가장 민주주의의 연약한 고리인 공직선거를 편취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해야겠다.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2017년도에는 6%, 총 12%를 조작하고 그다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 뭐 이번에는 20%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계속해서 탈취했으니까 그야말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표현대로 짐승보다 못한 짓이네요. 네. 참, 예. 제가 좀 전에 어떤 이제 회의에 참석하면서 어떤 분이 K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그런 민주주의가 있나? 예. K민주주의. 아마 저 사람들은 이걸 K민주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네. 어쨌든 뭐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음모가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지금 보니까 뭐 저도 그 당시는 전혀 뭐 생업에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는데 이거 뭐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네요. 네, 2017년. 지금 와서는 이제 눈에 식별이 되거든. 저도 계속 그 여기에 골똘히 생각하고 신경을 쓰니까, 아, 저건 아니겠구나,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상당히 들고. 저는, 그래, 다른 분야보다도 뭐 통계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 투표지 종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투표지는 보면, 아, 저거는 아닌데, 좀 이상한데, 저건 가짜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장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가 그게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 투표지가 위조된 종이니까.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모든 걸다한 거네요, 그죠? 네, 19대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 최근에 3구 대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 가 만들어져서 투입돼 있고 또 개표 결과 자체를 아예 조작된 특히 사전투표에서 조작한 그런 건데 이제 지금 이제 본발은 선관위는 아예 그냥 전국 선관위가 여기에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범 역할을 하고 조금 역할하고. 대법원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좀 약간 방조범 같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타이틀을 아예 그냥 공범자다 하려고 하다가 또 그건 너무 좀 낙인 찍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정선거와 대법원이라고 이렇게 조금 붙였지만 뭐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다 본인들은 아마 책임을 져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천대엽 대법관이 그 4월 1일 날 연수월 변론기일에서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본인들이 이 판결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다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12월 달에 그 재판부에서 이미 QR코드를 사용해도 좋다. 11월 달에는 이제 특별히 2부 저희들은 전부 전원을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12월 달에 거기는 주심이 민유숙 대법관이던데 재판부는 그대로고요. 거기서 똑같이 그 판결을 인용해가지고 사전투표지에 QR코드 인쇄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금 권오용 변호사님 마련하신 것처럼 중요하니까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구 대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사이로 총선, 4.15 총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궐 예. 그 다음에 2022년도 3구 대선, 이 모든 공직선거가 그 같은 거의 유사한 그런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수백만 표를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됐고 일부 당일투표지가 투입된 그런 부정선거를 했고 이것은 이제 사건을 보게 되면 주범이 있을 겁니다. 기획한 자. 예, 사건을 기획한 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두 명이 아주 혁혁한 그런 바깥으로 노출됐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예, 국민이 선택한 부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기 파르르 뜬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건영 전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건영 씨가 공식 직함이 알려진 바 지난 8월 달에는 기획단장이었으니까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제 하명을 받아서 프로그램이랑이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표를 투입 역할한 것은 선관위가 실행한 주범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대법원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판결을 선고해서 방조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연루된 것이 여당의 핵심 정치인들, 그다음에 방조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부역한 야당의 핵심 정치인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이런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침묵하는 언론인들, 선관위, 헌법기관, 대법원. 그래서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것을 이 청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힘을. 자,